이번 에피소드는 스프레드와 레스트와 스프레드라는 두 가지 오퍼레이터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ABC equal 해서 여기에 A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그리고 C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요게 제대로 여기 ABC 예. 지금 현재는 하나의 array, 그죠? 하나의 array가 들어가 있고, 똑같은 걸뭐 DF라고 해보겠습니다. DF에서 DEF가 DF에 들어있죠. 여기다가 만약에 let 해서 알파 equal 해서 ABC와 다음에 DEF 이렇게 놓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console log 해서 알파 출력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array와 array, array의 array죠.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것이 들어가 있고, 그죠? 들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array 속에 들어가 있는 array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레이가 있고 어레이 3 그리고 또 어레이 3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0번이고 1번이고 0번 아이템이 이거고, 그죠? 0번 아이템의 0번 아이템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콘솔 로그를 한번 내볼까요? 한번 더 하는데 알파의 0번 아이템의 0번 아이템이 뭐냐? 콘솔 로그 하면은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가 탁 튀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array 속에 array를 출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인덱스를 적어주고 또다시 인덱스를 적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죠? 재밌죠? 이렇게 하고 1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1이고 1이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출력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의 array 속에 그냥 다른 array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array 하나의 array로 이렇게 통합시키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놓을까? 그죠? 이렇게 될수 있는 뭐가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let 해서 total equal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 그죠? 그게 뭐라고 할까요? let 베타에서 equal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똥똥똥 찍고 ABC 그리고 점을 똥똥똥 찍고 다음에 DEF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볼까요? console log의 베타 위에 있는 거는 다 주석칠해 놓죠. 알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세이브. 결과적으로 이것도 치우고. 그렇군요. 저장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ABC DEF 다 풀렸어. 다 풀리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뭉쳐져 있던 거 하나로 뭉쳐져 있던 것을 싹 풀어 놓는 거. 그렇죠? 풀어 놓는 거. 요게 스프레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를 여러 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를 여럿으로 전환. 지금 이건 하나잖아요. 이 하나의 아이템이죠, 이게. 하나의 아이템인데 이것을 세 개의 아이템, 세 개잖아요. 세 개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스프레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레스트는 좀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다. 어떤 거냐니까 예를 들어서 펑션 하나 우리 지정하겠습니다. 펑션 sum이라는 펑션을 지었는데 first 있고 다음에 점을 똥똥똥 찍고 others 넣어줘. 점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for at i equal는 0 그래서 0이고 i가 others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그래서 i를 플러스 플러스 해나가면서 뭘 하느냐니까
sum에다가 퍼스트 하자. 퍼스트는 더하기 equal 이거 우리 이거 공부했었나요? 더하기 equal others i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주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return first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sum을 지정한 다음에 console log 해서 sum sum 해서 처음에 1 2 3을 주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4 5도 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6 7도 주보기도 하죠 6 7 그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같이 보겠습니다 console log은 일단 수근을 어떻게 넣을까요? 결과를 보면은 보다시피 6, 15, 28 다 나왔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first가 지정하는 것은 첫 번째 argument가 되고 그다음에 점 똥똥똥 해서 others 돼 있잖아요. 그죠? 얘는 누굴 말하느냐니까 나머지 있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여기서는 2, 3이고 다음은 2, 3, 4, 5가 되고 다음은 2, 3, 4, 5, 6, 7이 다 되는 거예요. 하여튼 처음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아들제들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펑션에 점을 똥똥똥 찍혀서 쓰는 거. 이거를 lest operator라고 얘기합니다. lest라고 하는데 얘는 굳이 얘기하면 여럿을 하나로 뭉쳐줘. 여럿을. 여럿을 하나로 전환. 왜 여럿이냐니까 지금 2와 3 해서 두 개잖아요. 이 두 개를 하나의 array로 만들었습니다. 컨솔 로그에서 others 한번 해볼까요? 컨솔 로그 해서 요 others 땅땅땅 others가 뭐가 있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우고 저장하면은 보다시피 컨솔 로그 지금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막 헷갈리게 됐네요. 여기 others입니다. 그죠? 여기 others고, 그죠? 그래서 여기 others고 첫 번째 others는 여기서 others는 여기 뭐죠? 2와 3 2와 3 2와 3이고 두 번째 others는 요 녀석이죠. 여기에 두 번째 others입니다. 점 뚱뚱뚱 others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줄이로 바뀌어버렸네요. 2, 3, 4, 5 나머지도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others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 array 비슷한 거죠. array는 아닙니다. array는 아니지만 array 비슷한 뭔가로 특히 function argument에서 argument의 숫자가 불특정한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몽땅 다를 우리 지칭할 때 그때 이런 others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이때 others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되고 이건 뭐 누가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이걸 레스터로 해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variable 명칭이에요. 네. 자, 그것이 레스트입니다. 다른 예를 하나 좀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재밌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석으로 처리해놓고 다음에 이번에 let 해서 C 그다음에 점 똥똥똥 찍고 M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은 거예요. 1, 2, 3, 4, 5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console.log C가 뭔지 한번 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console.log 마찬가지로 해서 M이 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우고 save 하면은 보다시피 1이고 얘는 어떻게 되나 M은 하나의 array가 딱 들어가 있죠. 그죠? 하나의 array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들 여러 개씩 여럿이잖아요. 여러 개 있는 것을 얘가 M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뭉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REST 방식이죠. REST는 다른 말로 collect라고도 얘기합니다. collect 혹은 gather라고도 해요. 어떤 용어마다 사람들마다 좀 조금씩 다른 용어로 쓰니까 REST라 그러면 collect구나
컬렉터라 그러면 레스트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도 한번 펑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려서 이번에 컨솔 로그에다가 로그 앞에 점 없이 레스트만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죠? 또 요건 다시 닫아 놓고 지운 다음에 보면은 보다시피 아름다운 어레이가 하나 딱 나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레스트 이만큼은 뭐예요? 얘는 아규먼트 여러 개의 아규먼트를 하나의 어레이로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앞에 점 똥똥똥 있는 것은 하나의 어레이, 하나의 어레이를 다시 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차이점. 그죠?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논리인데 요 논리는 자바스크립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스켈. 그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에서 가져온 겁니다. 하스켈. 이 하스켈이라고 하는 언어도 이걸 원래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리스프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리스프라는 언어에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렇지.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언어들끼리 서로 안에 이렇게 기술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스켈이라는 언어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것이 레스트고 그리고 스프레드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렛에서 바람. 스프레드는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하나를 여러 개로 풀어주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슈퍼맨, 그리고 1, 그리고 트루와 같은 엘리먼트가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렛에서 other 파람 파라미터를 파람지른 식으로 썼고 뭐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버드맨 그리고 점을 똥똥똥 찍고 파람을 넣었어요. 그럼 결과는 others 파람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console log에서 others 파람 그래서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주석처리해 놓고 지우고 보면은 아들스 바람 속에 이렇게 버드맨 외에도 슈퍼맨 1 트루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들이 와서 풀어져서 각각의 엘리먼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들스 바람 2 해서 이번에는 점 없이 한번 넣어보죠. 그런 다음에 아들스 바람 2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저장하죠. 그러면은 보다시피 첫 번째 거는 점이 똥똥똥 있는 형태이고 점이 없는 거는 그대로 어레이 3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레이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가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아이템을 가진 하나의 어레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레스트와 스프레드 오퍼레이터이고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레스트와 스프레드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전히 숙지를 해둬야 됩니다. 아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